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에 대한 실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부활의 실감과 천국의 실감을 뼈저리게 느끼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만가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가면 언제 올까, 영영 다시 못 오리. 소단에 익은 팥이 싹이 틀 때 다시 오랴. 소반 후에 삶은 닭이 날에 칠 때 다시 오랴. 한번 가고 못 오는 길 어이 설지 아니하랴. 북망산 마지막 길 내가 서러워하노라. 소망이 없지요. 희망이 없는 만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찬미를 들어보세요. 마지막 나팔의 훈련이 변화합니다. 썩음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음이 죽지 않을 것으로, 욕되고 더러운 것이 영광으로 변화하나니 나는 죽음을 가리켜 생명의 예술이라 하리라. 천태만태 차이가 있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엄청 무서워합니다.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불러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살이 어디 무엇이란 말이냐. 사망아 쏘는 것이 죄악이더냐. 죄의 권능은 율법일진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죽음이란 무엇인가.
왜 부활절 설교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죽음이란 흉사가 아니고 인생의 최대의 길사라고 했습니다. 카다콤 굴 속에 비문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죽음이 가장 즐겁다. 죽음이 가장 아름답다. 어째서 그럴까? 첫째로 육체의 해탈을 의미합니다. 육은 둔탁하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인간의 권고와 질병으로 번민을 느끼다가 육신이 죽으면 거기서 해탈이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육체의 해탈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의무의 면제라고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체를 가진 이상 이 세상의 의무는 허무합니다. 병력의 의무, 납세의 의무, 가족의 의무, 사회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교회의 의무, 의무가 싫어서 아니라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 육체가 해탈될 때 이런 모든 의무도 다 소멸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되고 뭐 방송국이 안 되고 뭐 우리 집안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래도 돼요. 산 사람은 살게 돼 있고 죽는 사람에게는 모든 의무가 면제됩니다. 병력의 의무도 면제돼요. 죽음은 세 번째로 고통이 종식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이 다 없어져요. 사라져요. 사는데 왜 고통이 이렇게 많은가? 고역의 고통, 학비 고통, 질병 고통, 교육 고통, 아들이 떨어지면 초상집이, 노쇠의 고통, 전쟁의 고통, 혈연의 고통, 사고의, 사교의 교통, 교육, 지옥, 금전의 고통, 실업의 고통,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는 고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번째로 신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새로운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랬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죽으면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찬송가 작가가 임종시에 친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나를 위해 염려하여 주지만은 염려하지 않는 자는 나뿐입니다. 참 멋있는 얘기죠. 김한란 박사가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거덜란 울지 말고 찬송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가 갔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내가 지키던 자리를 네가 채워줘라. 그러면 교회 안 나가던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 나가더라고요. 그게 죽은 다음에 열매예요. 살아생전에는 말을 그렇게 안 듣다가 죽어서 유언 한마디 남겨놓으니까 그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 나와 봉사하더라고요. 주후 116년에 교황으로 즉위했던 식스투스라고 하는 1세가 집사로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담당했던 성 로렌스라고 하는 로마 집정관이 있었습니다. 그 집정관을 불러서 황제가 교회에는 보화가 가득하다는데 그 보화를 내게 가져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게 그 집정관이 각하 교회에 많은 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들을 데려다가 바쳤어요. 대노한 집정관이 무슨 망령된 짓이냐고 황제가 호통을 합니다. 황제가 바랬던 것은 금과 은을 바랬지 보석을 바랬지 고아나 과부나 병든 사람들을 바란 게 아니죠. 그때
집정관이 뭐라 그러는가? 각하. 교회의 보배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공손히 대답을 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신다고 신명 10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을 주고 의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화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그들을 우리도 귀중히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성 로렌스는 순교를 합니다. 석쇠에 그 사람을 올려놓고 구워서 죽입니다. 그런데 불이 강하게 있으면 금방 죽을 텐데 오래 고통을 시키느라고 뜨뜻하게 불을 피워가지고 서서히 죽이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 자리에서 꼼짝 안 하고 성 로렌스는 그 고통을 다 견뎌내는데 황제가 보는 가운데에 뭐라 그런 거니? 각하, 이쪽은 다 구워졌으니까 이렇게 돌려달라고 하면서 순교해서 죽을 바에야 자신의 죽음으로 악의 무리들을 그토록 선하게 정복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장한 순교입니까? 죽는다. 그러한 고통도 이제 끝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해탈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온갖 말을 만들어서 내놓죠. 정신 착랑설도 있죠.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울고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을 때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게 정신 착란설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로 공모 허보설이라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을 잘 몰라서 다른 빈 무덤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세 번째로 가사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당하다가 현한 돌 무덤에 가 있으니까 다시 살아났다. 죽지 않았다. 가사설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으소서 그리고 운명을 하셨죠.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 프랭클린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주석이나 주석 다 갖다 놓고 반증을 하려고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나? Who moved the stone? 그 책을 써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입증해 줬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세 번째로 부활은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는 적어도 1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에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을 입증해 주죠. 지금 옛날에 돌아가신 성인들 무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이에요. 시체가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다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을 입증하죠. 두 번째로 세마포가 쌓여져 있었어요. 잘 캐가지고 머리맡에 있었어요. 세 번째로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 무덤을 단단히 봉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봉해져 있던 무덤의 돌이 왕겨졌어요. 네 번째로 돌이 옮겨졌죠. 다섯 번째로 로마 군인이 혼비백산합니다. 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오니까. 여섯 번째로 천사가 여인에게 한 말. 일곱 번째로 파수꾼들이 제사장에게 보고한 거. 여덟 번째로 제사장의 군대들이 돈을 주고 입을 봉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로마 군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열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확실성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한 군인이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열한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례 확실성. 마가복음 15장 42절에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다 갖다 놨죠. 열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는 사실. 열세 번째로 제자들의 생활이 변화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에 우리들의 생활, 믿음의 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열네 번째로 사울의 중생을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갑니다. 사울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답변이 나옵니다. 얼마나 불이 밝았던지 눈이 멀 정도지요. 그래서 시력을 잃고 사람들 손에 의해서 데마스칸에 들어가죠.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눈이 다시 떠져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000년간 기독교의 증거와 성경의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입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첫째 여자들이 봤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봤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죠. 도마를 제외한 열한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도마는 어디 돈 벌러 갈런지 그 장소에 없었어요. 도마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는 예수님 못자국에 내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를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게는 예수님 부활한 것을 안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 손 가지고 만져봐라. 핏자국을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봐. 그때 그가 엎드려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도마에게도 그래서 도마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니? Doubting Thomas, 의심하는 도마라고 별명이 있었죠. 도마를 포함해 모든 제자 전원이 만났습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 보면 생선까지 함께 잡수셨다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500명의 성도가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많이 본 증인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부활 후의 영생만이 확약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육신의 재생을 통한 일시적인 생명 연장을 원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살 것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섯 가지의 선물을 주셨어요. 참 예수님 멋있는 분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선물 다섯 개를 주셨어.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남북 평화는 대통령이나 무슨 북한의 위원장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평강,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주셨어. 예수님이 호흡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 받아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성령 받아야 전도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 받지 않은 믿음은 헛거예요. 세 번째로 주신 선물이 사죄의 특혜.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라 그랬어요. 전도해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죄의 특권을 주셨어. 네 번째로 사명을 주셨지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 사명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천사들까지 흠모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 다섯 번째로 대속과 부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정말 확신하죠. 이러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이걸 간직하고 지키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활을 입증해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며 철저히 쾌락을 신봉했던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던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인생을 살다가 50살 되는 해 극적인 체험을 통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55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 30년 동안 저는 쾌락주의자 또는 허무주의자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많은 책도 썼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지만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5년 전에 제 나이 50대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제가 어떻게 저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 악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선으로 생각했고 선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악으로 느꼈습니다.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 후에 서민들을 위한 복음적인 내용의 문학 작품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전쟁과 평화, 부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등 많은 명절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 이름 톨스토이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톨스토이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남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